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배우고 싶은데. 넌 처음인데 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주세요 저희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이제 개념 자체가 네.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네. 그 평상시에 내가 바라는 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어.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언이 필요해요. 네? 학원? 확실한 말? 학원이요? 확언. 확실한 말. 네. 학원이 언. 아니라. 근데 어디 학원 가라고? 그, 나 학원 하신 줄 알았어. 홍보하러 나오셨구나. 어디 수강을 끝나 아, 그래서 저희 학원 다니시면 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명상학원, 명상학원. 명상학원. 네. 어. 학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원에 대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네. 내 스스로에 대한 이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온갖 기분 좋은 긍정적인 상상을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예. 들숨을 3초 정도 들이마주시고 날숨도 3초 정도 내쉬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지우셔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생각했어. 네, 이런 생각들은 기분 좋은 상상을 계속해서만 해보세요. 실패했다. 네. 아야, 참, 나 뭘 했어요? 뭐 확언했어요? 네? 아니 나 뭔가 좀 굉장히 좀 에너지틱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짬뽕에. 야, 오늘은 짬뽕이다, 사실. 짬뽕 먹기 좋다. 아이, 진짜 짬뽕 생각난다. 너 때문에 행감이 짬뽕 됐어. 아, 진짜요. 아, 형들 때문에 망했어. 망했어. 네.